당뇨병 환자는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당뇨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예. 네. 뭔데?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지. 자, 그러나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없어요. 그러면 소변에 당이 왜 나오는데? 그거는 혈당이 높아져서 그렇대. 그럼 혈당은 왜 높아졌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결국 끝에 가서, 이게 바로 당뇨가 생긴 원인이구나.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안 나요. 뭐만 하고 있어요? 예, 당뇨 치료만 하고 있어. 치료란 건 뭐예요? 혈당이 올라가면 그거를 어떻게 낮추는 치료. 그런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 증세 치료라고. 증세치료로. 자, 그럼 증세치료만 맨날 하고 있으면 당뇨 낫게 안 낫게? 안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세포를 봤습니다. 자, 세포를 한번더 보면, 이것이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 염색체는 실뭉치다. 그 실은 유전자다. 이제, 그, 우리가 유전자 배울 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보시게, 이 세포 안에는 요런 땅콩처럼 생긴 요런 게 들어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막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이해를 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부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뭐 하는 건지. 이거 모르면 뭐 당뇨병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란 것은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세포막이라는 이 세포막은 아주 중요해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세포와도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 만난 접촉한 세포들과 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만나면, 아주 좋은 대화를 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 세포, 뭐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세포가 저쪽 세포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러면서, 그쪽에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잘 나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정상적으로는. 그러나, 이 세포의 유전자가 변하면, 그 세포의 뭐도 변해요? 그 나누는 성질도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렇게 세포끼리 만나면 안 나눠. 대화를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해. 서로 싸우기만 해.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들이 점점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위로 가세요. 서로 의논해서 양보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포들이 가요. 가니까 세포들이 뭐가 생겨? 이렇게 되면 층이 생기 층.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세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직은 각종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건강한 조직은 다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층이 돼 있어. 그런데 암세포들은 만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위로 갈란다. 그럼 또 이쪽 세포는 뭐예요? 우리가 갈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생긴다. 건강한 세포들은 절대로 덩어리를 만들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해. 그런데 결국 당뇨병도 여러분이 보신 그 유전자 지도에서 보신 대로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이제 이 당뇨병이 걸리게 된 건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당뇨병이 어떻게 해서 걸리냐 이 과정을 설명을 잘 해주면 참 환자들이 알아서 그렇죠. 아, 이래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알아서 할 수 있어. 왜? 원인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당 낮추는 약만 줘. 그래서 뭐예요? 약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또 당은 또 올라가. 그럼 또 약 먹어야 돼. 또는 인슐린 주사 맞고. 그러다 볼일 다 봐.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무슨,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게 의학이 증세 치료로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된 거냐? 자, 먼저, 요 미토콘드리아부터 설명을 해야 돼.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냐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요. 자, 이게 활액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태워. 태워가지고 당을 태우면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 자, 이 당뇨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포를 자동차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차도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가 생산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차는 전기차가 많아지는데 이거는 그냥 충전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차는 이제 에너지를 뭐를 태워서 연료, 휘발유, 경유를 태워서 그 경유 속에 있는 에너지를 내서 그게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가고, 그게,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주유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보면,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엔진이 있고, 그 엔진 속으로, 연료가 들어와서, 그 휘발유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은 연료를 태워야 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태워지는 연료가 뭐냐 하면 그게 당이에요. 그 이제 이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죽어. 그래서 굶어 죽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굶어 죽으려고 어떻게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기 위하여 매일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먹는데 그 3배 영양소라고 있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를 가장 많이 소모하게 우리는?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체중, 비만만 걱정해가지고, 아, 탄수화물 안 돼. 그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60%에서 70%는 돼야 돼. 그래서 나머지 30% 내지 40%를 지방과 단백질이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식은 탄수화물이 6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뉴스타트 식사를 하면 단백질도 먹나요? 단백질 먹나요? 단백질 먹어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콩 이런 건 단백질이 주로 한 30%, 40%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채식을 해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옛날에는 채식에는 단백질이 없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쌀밥, 그렇죠. 감자, 빵, 떡, 먹게 되면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분이 피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 자, 이 당, 이제, 그래서 그 당이, 저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요게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모세혈관 속에는 뭐가 녹아 있어? 네? 이 점점점이 뭐게? 이게 바로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피 속에 있는 당이라고 해서 무슨 당? 혈당이라고 불러.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이 혈당이 너무 높아.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 모세혈관이 망가집니다. 모세혈관. 왜 망가질까? 자, 이 혈당이 너무 많으면 모세혈관이 왜 망가질까?
모세혈관도 모세혈관 벽이 있어요. 그 모세혈관 세포야. 그 이쪽에도 자 모세혈관이 망가진다는 말은 이 모세혈관 벽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 벽이 망가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모세혈관을 내 벽을 형성하고 있는 모세혈관 세포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세포가 죽으면 모세혈관이 망가지죠.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에요? 첫째, 눈에 합병증이 올 수 있어. 눈에 합병증이 온다는 말은 뭐게?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이제 눈에 합병증이 온 거예요. 눈에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망막. 눈에. 그래서 이 눈에 합병증이 오면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망가져서 눈이 안 보이게 돼.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많은 기관이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 당뇨성 신부전증이라고 해서 피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다 뭐가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 합병증이에요? 모세혈관이. 그러면 당이 혈당이 높으면 왜 모세혈관이 망가지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모세혈관이 망가진다는 말은 뭐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모세혈관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혈당이 높아지면 이 세포들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죽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당이 높아지거나 너무 짜게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뭐가 자꾸 땡겨? 물이 땡기지. 왜 물이 땡길까? 물이 땡겨요. 너무 짜게 먹고 당뇨병에 걸려서 혈당이 높아지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이거는 모세혈관을 망가뜨려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아주 지름길이야.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짜게 먹으면 안 돼. 자, 피가 너무 짜다.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높다. 너무 달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짠 걸 많이 먹어도 물이 땡기고 단 거를 많이 먹어도 물이 땡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피 속에 염분이 많아지고 당분이 많아지면 이 농도가 피에 뭐가 올라가?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피가 막 농도 올라간다는 말은 쉬운 말 하면 너무 짜지고 너무 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얘들 어떻게 되냐면 이 농도가 올라가면 이 세포 안에 물이 있어요. 세포들은 항상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 이 잎사귀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시들어. 시들면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세포는 물을 갈급해. 왜? 세포가 물을 뺏겨. 뭐한테? 네. 피 속으로 왜 피가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피 속으로 자꾸 이동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도 계속 당이 올라가 있다. 계속 짠 걸 먹는다. 짜고 또 매운 거 먹는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자꾸 죽어서 모세 혈관이 자꾸만 가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들이 물을 뺏겨 당이나 이제 소금 안 돼 물을 뺏겨 세포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갈증이 일어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근데 참 이런 거를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그러면 갈증은 어떻게 일어나지? 그 갈증을 느끼게 하는 뇌세포가 있어. 그 뇌세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갈증도 몰라. 근데 이 뇌세포가, 이 클릭을, 신호를 받아야만, 와, 갈증이 나. 그 클릭은 어디서 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짜게, 너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기로 클릭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갈증이 나게 해서,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느라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셔. 이게 이제 다 배워보면, 야,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돼.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모세 혈관, 이쪽 편은 지웁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모세 혈관에 접해서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 예,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 예, 미토콘드리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혈당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오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옛날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똑같아. 휘발유라는 당이 엔진으로 들어가. 들어가면 거기 그 엔진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왜 안 일어나요? 자동차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스파크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고 그러면 시동을 착 걸면 치치치 하고 네. 치치치 하는 스파크가 있잖아. 그러면 당이 타. 당이 타면 뭐가 생산이 돼? 예,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 전기 에너지. 예. 그래서 이 전기를 가지고 우리 몸이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가 흐를 때 모든 그 전기의 흐름은 파동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의 파동, 그걸 전류의 흐름, 전류라고 부르죠. 부르는데 거기 다 파동이 있어.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의 파동이 어떤 파동이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돼. 그래서 이제 좋은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나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에 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뇌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뭐라 불러? 뇌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심장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심전파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근육에도 우리 모든 몸의 모든 세포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자, 그 전류는 이제 파동으로 이제 가고 있다. 파동. 자, 파동. 그러면 여러분 소리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의 파동을 뭐라 불러요? 음파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근데 소리에도 좋은 소리도가 있고 뭐예요?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리가 있어. 그렇죠? 와, 아까 참 소리 좋대요. 우 하는데 뿅 갔어. 자, 좋은, 그래서 음파도 그 조수미의 노래, 다. 그러면 이 파동이 아주 좋아요. 이러면, 아주 우리 마음이 이런 파동으로 음파,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뇌파도 그 음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우리의 뇌파도 저 뇌파가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이런 좋은 파동을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 알파파. 짜증이 나고 있을 때 파는 무슨 파냐 하면 이런 파예요. 벌써 파동의 모양을 컴퓨터로 찍으면 다 이렇게 나와요, 파동의 모양이. 그래서 이제 꼭 같은 노래라도, 예, 알파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제 이렇게, 알파파가 돼. 근데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러면 짜증나, 안 나? 그 들으면, 듣고 있으면, 내 뇌파도 뭐예요? 그 짜증나는 이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 그래서 내내 파도 베타파로 영향을 받아.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내내 파도 같아져 버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생체 전자파가 즉 알파파가 우리 몸에 어떻게 흐르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유전자는 가장 잘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생명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자, 그러므로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 하루 종일 뭐예요? 베타파로 살아. 그러면 유전자가 계속 찌그러지고 망가지기만 하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짜증나게 정말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 알파파가 되도록 해줘야 돼. 그거를 우리가 휴식이라고 그래요.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그 휴식기를 맞아야만 그 휴식하는 동안 즉 내 몸에 알파파가 흐르는 동안 이 유전자는 복구를 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걱정, 항상 짜증, 뭐 항상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하면 계속 내 유전자는 베타파의 지배를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노래를 들었다. 오늘 날씨가 끝내주는구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부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스파크는 무슨 파가 올 때마다 알파파가 올 때마다 당은 잘 타요. 예. 네. 베타파 뭐 이런 거 보면 당이 잘 안 타.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나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알파파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이제 우리는 와 아름답다, 와 감사하다, 와 야 강의가 너무 너무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꼭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진선미를 느낄 때, 그게 이제 생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가 잘 들어오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당을 잘 태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짜증난다, 베타파가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잘 안 타요. 안 타니까 어떻게 되게? 당이 안 타. 당이 안 타. 당이 안 타니까 어떻게? 당이 안 타니까 이 혈당이 어떻게?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게 없게? 필요가 없죠. 와, 우리 그러잖아요. 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럼 우리 오늘 등산 갈까? 이제 이렇게 힘이 나잖아.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자, 근데 맨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힘 나요, 안 나? 왜 힘 안 나요? 예. 이 알파파, 이 스파크가,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상태와 혈당과의 관계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뇨 환자건, 암 환자건, 어떤 환자들일지라도, 이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유전자가 알파파가 안 들어오면 생기를 잘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왜? 진선미에 관심이 없고 항상 뭐야 기분 나쁜 거 크 자식이 말이야. 내가 가만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만 쫙 하고 있으면 알파파가 없어. 저 하루 종일 베타파야. 그러면 유전자는 복구도 안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잘 태울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잘 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러분 전자 제품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 절전 모드에서는 작동이 잘 돼요, 안 돼? 잘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당이 떨어지면, 이 생각도 잘 안 돼. 옛날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렇게 결론이 금방금방 나는데, 이게 혈당이 떨어지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운동도, 운동할 기운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항상 절전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당을 잘 못 태우니까. 당을 충분히 태워야, 전기가 충분히 생산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세포와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우리 인간도 결국 무슨 제품이나 똑같아? 전자 제품이나 똑같아요. 그, 참. 근데, 전자 제품하고 인간이라는 전자 제품하고 좀 다른 게 있어. 그건 뭐냐고 하면, 인간들은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무슨 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 근데 얘들은, 뭐, 컴퓨터는 얘들은, 뭐, 알파파, 베타파, 얘들은 진선미도 모르고, 얘들한테 아무리 뽀뽀를 해줘도 사랑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 알파파고 뭐고 몰라 얘들아. 그래서 우리들은 알파파가 흐를 때가 가장 아름답다. 아주 행복감을 느껴. 자, 그래서 베타파를 우리가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또 중요해요. 자,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일수록 뭐예요? 힘이 좋아요. 이제 힘이 좋은 그러면 엔진 기통수도 뭐예요? 더 높아요. 8기통. 와, 여러분. 이제 그 벤츠 회사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벤츠 600이라는 차가 있어요. 벤츠 600. 주로 이제 좋은 비싼 벤츠다.
그래봐야 뭐 벤츠 500, 벤츠 550 이제 600 있어요. 어, 벤츠 600은 12기통이야. 그러니까 힘이 뭐요? 엔진이 여러분 12개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힘이 엄청 좋아요. 어, 그래서 싹 박차고 운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운전은 해보시라 그러는데 주진 않더라고. 그 미국 교포 사업가인데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아. 그 벤츠 600을 타고. 살짝만 밟아도 어떻게 하고 가는데, 이제 근데 밑도 그래서 사람도 4기통 짜리도 있고 또 심하면 2기통밖에 안 돼. 2기통은 갈 2기통은 주로 이제 통통배. 통. 그러니까 힘도 못 내고 그냥 이제 보트나 아마 이제 그런 건데. 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뭐예요?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니까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팔씨름대 할 때 보면. 팔뚝이 막 이만 해도 뭐예요? 호리호리한 사람에게 뭐예요? 지는 사람. 그거는 근육만 컸지,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부족해서 그래. 그, 굵다고 생겨. 그러나, 균형이 잡히고 이런 사람도 하면 이 근육, 이 팔뚝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도, 미토콘드리아 숫자에 따라서 8기통 사람도 있고, 6기통 사람도 있고, 4기통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4기통도 운동을 어떻게 해? 운동을 착실히 하면 자꾸 6기통으로 갈 수도 있어. 5기통. 그래서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높아져요.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혈당을 잘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려요. 이제 그런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 본래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약 한 세포 안에 한 200개 정도 돼야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검사를 해보면 미토콘드리아가 60개밖에 안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옛날에 200개 됐었어.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은 300개, 350개, 400개 이제 이렇게 운동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올라가. 그러면서 힘이 점점 좋아져.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을 아주 싫어해요. 왜? 당을 많이 못 태우니까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적죠. 그렇죠. 그럼 에너지 생산 적으니까 운동을 하기 싫어. 왜? 에너지 생산이 힘이 충분히 생산 안 되면 맨날 뭐예요?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래놓고 뭐라 그랬고 뭐를 먹으면. 맨날 먹는 거 얘기야. 먹는 거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미토콘드리아는 뭐를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참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생기가 막히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를 해요.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란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자 운동하자. 그래서 아침부터 스트레칭하고 이제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미토콘드리 숫자가 100개밖에 안 되던 사람이 120개, 130개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재미있게 신나게 이제 한 20일을 딱 했다. 그러면 뉴스타트 처음 오셨을 때보다 뭐예요? 에너지 생산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요즘은 피로감을 못 느끼겠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운동에 따라서 숫자가 늘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정상 숫자가 되면 아주 컨디션 좋죠. 조금 피로해도 조금만 쉬어도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운동이에요. 그럼 당뇨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떨어지면 당을 못 태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이 넘쳐나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그렇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를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 있어. 그렇죠? 왜 올라가 있어요?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가서 이 생기가 들어와서 태워야 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이 사람이 운동을 뭐예요? 안 해. 그래서 이 운동 안 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포막에 문이 열려요. 혈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 세포에 있는 저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문이 왜 안 열릴까? 이때까지 잘 열리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혈당이 높아질수록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그렇죠. 그래서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까?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스위치가 딱 붙어 있어.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엘리베이터처럼 문이 착 열려요. 그러면 혈당이 쫙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저 문은, 닫혔던 문은 어떻게 열리나 이거를 또 연구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췌장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딱 눌렀죠. 그러면 문이 쫙 열려. 근데 당뇨병 환자는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무슨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 당뇨 환자들은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생산을 잘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스위치를 못 누르니까 문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니까 모세혈관에 당이 자꾸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 무슨 주사만 놔주면 되겠다?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놔주니까 인슐린이 여기 가서 눌러가지고 또 문을 열어주니까, 그렇구나. 그럼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만 놔주면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 이제 인슐린 주사만 맨날 놔줬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은 췌장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인슐린 생산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추측으로는 당뇨병 환자들은 24시간 동안 생산하는 인슐린 양이 어떻게 많을까 적을까? 아니, 이런 바보들이 어딨어. 적어야지.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돼야 당뇨병에 걸리지. 놀라운 일인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24시간 동안 생산하는 인슐린 양이 건강한 사람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보다 뭐예요? 적을 것이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 해보니까 천만의 말씀, 당뇨병 환자나 정상적으로 건강한 환자나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양은 뭐예요? 같아!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랐어. 그러면 인슐린 생산량이 다 똑같은데 왜 당뇨병 환자는 문이 뭐예요? 안 열리지? 한번 여러분 잘 굴려는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무슨 이유일까? 그렇죠. 운동 부족은 이미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설명이 되었고. 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역시 웨슬리네.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 생산량은 당뇨병 환자들도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스위치가, 이 스위치가 인슐린에 오면 순순히 뭐예요? 순순히 이 반응을 해주면 좋은데 이 스위치가 반응을 예민하게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위치 자체에 저항성이 생, 막 스위치가 둔해졌어. 둔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인슐린, 인센시티비티라고도 불러요. 그 뭐냐면, 예민도가 떨어져 버렸다. 떨어져가지고, 인슐린이 와서 어떻게, 눌러줘도 반응을 예민하게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당뇨병의 이제 진짜 원인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에 왜 그런 저항성이 생겼고, 예민도가 뭐예요? 떨어져서 둔한 스위치가 됐냐.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원인이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이제 뭐에 문제가 있구나? 스위치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스위치를 예리하게 관찰했어. 관찰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아, 이 스위치에. 스위치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와서 뭐요? 눌러도 반응을 예민하게 할 수가 없죠. 그 덮개라. 와, 저 덮개. 예. 그래서 이 덮개, 뉴스타트에서는 쉽게 그냥 우리는 덮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덮개를 유식하게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Resist는 뭐예요? 저항인, 저항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in이라고 붙여가지고 resistin이라고 부릅니다. Resistin. 이 resistin이라는 덮개가 생겨,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덮개를 스위치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그러니까 인슐린을 자꾸 정상 건강한 사람보다 인슐린의 필요량이 어떻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자꾸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저 덮개가 문제야. 그렇죠? 저 덮개만 없어지면 당뇨병은 낫는 거야. 그럼 문제는 저 덮개가 없던 덮개가 왜 생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사실, 덮개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사용, 덮개라는 것은 어떨 때 필요해? 사용 안 할 때예요. 사용 안 할 때는 그 스위치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잘 덮어놔야 돼. 그러려고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준비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스위치를 사용 안 할 경우는 어떤 경우야? 운동 안 하는 경우지. 운동을 안 해. 그냥 맨날 차 타고 댕기고, 뭐, 운동 안 해. 부잣집 아줌마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해? 고스톱. 운동해봐, 요거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막 아마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뇨병이 환자가 많아졌죠.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1960년도, 제가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그 큰 종합병원에,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입원 환자 없었어. 도대체가 한국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당뇨에 안 걸린다고 가르쳤어. 무슨 체질적, 무슨 체질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차 타고 댕기고, 그때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 그 60년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맨날 걸어 댕겼어. 걸어 댕기고, 또,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또 한 20분, 30분 걸려. 그래서 버스 타고, 버스 한 30분 타고 내려서 또 뭐예요? 목적지까지 걸어.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고 사니까 덮개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왜? 스위치를 맨날 눌러서 켜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운동이 부족해지면 스위치 이제 스위치 덮개도 덮어 놔야 되고 또 뭐도 줄어들어야 돼.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그래서 옛날에는 헬스라는 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 맨날 사는 게 운동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한 시간 걸어가야 학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운동을 안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할 때도 해지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지고 결국 이 스위치를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 덮개가 필요해져서 덮개를 생산 덮어두고 이렇게 돼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들어가서 여기 와서 이 스파크를 받아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 태워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려면은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 산소 공급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숨 쉬고 있는지 알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 태우려고 숨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죽이려고 목을 어떻게 꽉 졸라가지고 숨 못 쉬게 해가지고 5분 내지 6분만 되면 죽어버려요. 그만큼 숨 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이 쉼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 부족증에 걸려 있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되면 산소 부족증에 걸려? 숨을 안 쉬면.
사람들이 숨 쉬고 살잖아. 근데 숨을 쉬어도 충분히 안 쉬어. 왜 그래요? 예, 걱정이 많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옆에서 누가 말 거는 것도 귀찮아.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숨 쉬어, 안 쉬어? 예, 이러고 사는 것을 숨, 뭐요? 숨을 죽이고 살아, 우리는.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래서 숨 죽이고 살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 숨 막혀. 숨을 하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성 산소 부족증, 만성 수분 부족증에 정상적이라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뉴스타스 와서 또 이제 서울서 그 공기 나쁜 데서 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 속에서 숨 쉬고 싶어, 안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숨 안 쉬고 싶죠. 그러나, 이제 공기 좋은데 와서 경치도 아름답고 그러면, 숨이 뭐요? 저절로 쉬어져. 왜? 숨 쉬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의 부족. 부족이야. 그래서 여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타요, 안 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안 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 연습을 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고 꼭 운동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산책할 때도 심호흡을 하면서 산책하는 습관을 붙여야 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숨을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칙, 푹, 칙, 푹, 칙, 푹 이렇게 숨을 쉬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칙, 푹, 칙, 푹 하지 말고 어떻게? 칙, 칙, 푹, 푹.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이제 그 산책할 때 칙, 칙. 그래서 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심호흡만 해도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그래서 심호흡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호흡을 얕은 호흡, 깊게 하지 않고 얕게 해서 산소 공급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산소 공급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 특히, 무슨 살? 삼겹살. 특히, 마블링이 잘 된 한우. 마블링이 뭐예요? 그 희끗희끗한 게.
그게 다 기름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름을 태워서 고소한 맛 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아. 기름 태워서,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도 기름을 노릇노릇 태우잖아. 이제 마블링이 잘 된 한우 고기도 어떻게 해? 기름을 태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맛이 좋으니까 자꾸 먹어. 그런데 기름을 태우면 노릇노릇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고소한 부분 있죠? 이 동물성 기름을 태우면 그 기름이 탄, 그 탄 기름 속에, 예, 이 발암 물질이 발생해요. 그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건강식을 하면 유전자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편했죠. 아, 다 이제, 그, 기름 탄 거 안 들어온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러면 빨리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 섭취가, 동물성 기름 섭취가 많아지면, 어떻게, 피가 뭐예요? 끈적끈적해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 보여드린 대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 적혈구들이, 자, 이렇게. 자, 피가 막, 여러분,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지금 적혈구들이 끈적거리지 않고 한 개씩 탁탁 떨어져서 아주 피가 맑아져서 이 모세혈관을 통과를 잘해서 모세혈관을 빨리빨리 통과할수록 세포에 산소 공급을 빨리빨리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삼겹살 한우 먹고 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세포로 산소 공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통과를 못하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을 배달을 충분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자, 이러면 당이 탈 수가 없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타야 되는데 당이 타기 위해서는 생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해? 동시에 산소 공급이 필요해. 근데 산소가 안 들어. 그러면 못 태우니까 문 여나 마나. 그래서 문을 사용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사용 안 하면 드디어 뭐예요? 덮개가 생산돼서 덮어버리게 돼요. 그런 상태를 당뇨병이라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하면 이제 당뇨병은 뭐를 받자? 알파파가 돼서 생기를 받자. 그 다음에 생기 받고 그 다음에 뭘 하자?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건강식을 하자. 저지방 식사를 하자.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한 이런 건강식을 하면. 그래서 뉴스타트에 당뇨병 환자들이 오시면 한 일주일만 뭐예요? 뉴스타트 생활 쫙 하다 보면 오, 혈당이 뭐예요?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져. 그 당뇨가 40년 됐든 50년 됐든 상관없어. 뭐만 없어지면 돼? 덮개만.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뉴스타 생활을 하면 덮개가 필요해 안 해? 지금 에너지 생산을 해야 돼. 그 덮개가 덮여 있으면 문이 안 열리니까 덮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 덮개가 없어지면, 덮개가 없어진다는 말은 덮개를 이때까지 만들어서 스위치를 덮어주고 있던 유전자가 뭐예요? 필요해요, 안 해요? 예, 네, 켜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덮개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한 일주일 걸려서 나중에 덮개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 낫는 거예요. 그 당뇨병은, 이제 암은 이게 변질된 유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많이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되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당뇨 환자들은 착실히만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덮개는 금방 없어져. 그래서 한 20일 동안만 쫙 하고 나가면, 와,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네? 덮개가 안 덮으니까 이제는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럼 혈당이 정상화되고, 네? 그런 많이 상했던 모세혈관도 모세혈관은 또 금방 재생이 돼요. 네?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콩팥의 합병증이 와도 모세혈관은 이게 이제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으면 그 모세혈관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뉴스타트를 하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가 되면 콩팥에서 망가졌던 또는 망막에서 망가졌던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이 되면 합병증도 회복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합병증은 당뇨 합병증은 안 낫는다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안 낫는 사람을 아직도 합병증이 낫는 사람을 병원에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도 합병증이 낫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뭐예요? 안 낫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 생기가 있는데 치유력이 있는데 왜 안 낫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치유력,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생기를 듬뿍 받으시면서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해나가시면 당뇨병은 정말 놀랍게 단실이 돼. 정말 좋아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지금부터 뉴스타트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군요.